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순관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1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1,503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2명이 증가한 총 853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62.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이며 시군별로 성남시 134명, 부천시 117명, 용인시 76명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군포시가 14.5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성남시 14명, 부천시 13.7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659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175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발생한 도내 확진자 352명 중 26.7%에 해당하는 94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4월 1일 이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49,845명으로 이중 77.6%인 38,70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38,225명이 음성 판정을, 9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383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11,144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6월 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종합병원 8곳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28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5.2%인 186병상입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이 1명, 지역사회 발생 10명, 해외 유입 관련이 1명입니다. 지역사회 발생 10명 중 8명은 안양과 군포의 목회자 모임 관련된 것이며, 1명은 광주의 행복한 요양원 관련된 사례, 나머지 1명은 원인 불명으로 역학조사 중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총 112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50명입니다. 관련 확진자 50명 중 쿠팡 직원이 32명, 지역사회 추가 전파로 인한 감염이 18명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전수검사 대상은 당초 5월 12일부터 근무했던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등 4,368명에 간선 기사 640명을 추가한 총 5,008명이며, 이중 4,788명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검사 결과 오늘 0시 기준 4,612명이 음성 판정을, 1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64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6월 10일까지 2주일간 해당 시설 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수원 동부교회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소재 수원 동부교회에서 금일 0시 기준 목사 1명, 교인 3명 등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5월 29일에 확진을 받았던 수원 거주 모녀가 다니는 교회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감염 경로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 중 교인 1명이 안성 제1화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원 61명에 대해 검사 진행 중입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4일과 27일 동시간 예배에 참석한 145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천 쿠팡 직원과 관련한 확진자의 근무 업체 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 관련입니다.
지난 5월 27일 고향 쿠팡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된 이후 근무자, 배송원 등 1,342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었고, 1,220명이 음성 판정을, 122명이 아직 검사 진행 중이며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광주 현대 그린푸드 관련입니다. 지난 5월 27일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시 현대 그린푸드는 58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 30명은 아직 자가 격리 중입니다. 용인시 소재 동원 자연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확진 직원과 접촉하여 지난 5월 29일 확진된 분의 딸이 5월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용인시 소재 동원 자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확진자가 접촉했던 아동 33명과 종사자 8명 등 41명에 대해 점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41명 전원 음성 판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안양과 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30일 군포시 소재 새 언약교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확진자는 군포 안양 소재 12개 교회에 목사, 신도, 가족 등 25명과 함께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목회자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지표 환자 확진 이후 금일 0시까지 목회자 모임에 참석자, 그의 배우자, 며느리, 손주 등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해당 목회자 모임과 관련된 관내 교회들을 대상으로 신도 등 추가 접촉자를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관련하여 총 22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9명이 양성 판정을, 3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88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 행복한 요양원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첫 확진된 이후 요양원의 1관과 2관 입소자 196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입소자 4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5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관련 확진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발생했던 해당 요양원의 2관, 1층과 2층을 코호트 격리 중이며 지속적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모니터링 중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해당 선교회 관련 서울시 거주자의 첫 확진 이후 경기도 내 가천대학생 등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첫 확진자를 포함한 회원들은 대학교 사역 준비를 위해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들과 접촉한 가천대학교 학생 218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99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함께 시험을 치른 가천대생 496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권고하였으며, 확진자 중한 명이 지난 5월 27일 유례의 주화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접촉자 31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1명 음성 판정을 받았고, 10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일 오후 3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명령의 대상은 도내의 물류창고업, 운송택배 물류시설, 집화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물류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그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선별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현장에서 1차적으로 개고 후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필요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 대상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고, 도내 교회의 소규모 모임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감염 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집단 감염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성숙한 도민의식을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방역의 한 주체로서 개개인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